무더위 속에도 김밥집은 여전히 문전성시인데요. 이곳의 또 다른 여름 별미는 바로바로 집 나갓 입맛도 돌아오는 냉우동 등장. 아, 여름철 딱이죠. 겨울을 삼켜버릴 듯한 시원함의 여름 별미로 제격이라지요. 국물 색깔이 좀 특이한데요. 여름에 딱 두 달만. 저희 가게가 너무 좁다 보니까 다른 메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시원한 메뉴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 우동을 차갑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냉우동을 만들었죠. 쫄깃함을 뽐내는 면발과 시원한 육수의 환상적인 만남. 여기에 게맛살, 오이, 달걀지단 등 각종 재료를 듬뿍 올려주면 완성.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재료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분식왕의 철칙이랍니다. 왜 이렇게 재료가 많아요?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는 짜릿한 맛에 체면은 잠시 안녕. 자, 지금부터 면치기 들어갑니다. 아주 시원하게 드세요. 여름에 지치고 입맛 없을 때 요 한 그릇 하면 입맛이 딱 들어와요. 청양고추가 씹혀가지고 아주 상큼해. 정말 먹어볼 만한 그렇게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분식왕의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한데요. 저희 집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건강을 허락하면 죽을 때까지 잘하겠습니다.